처음부터 보고 듣기만 해도 반해버릴 수밖에 없는 매직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수 안 들으면 누구 손해? 아, 나만 손해.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청순미 가득 품고 돌아온 나품과 함께 할게요. 웬일 영스위트 2부 시작했습니다. 꽃처럼 화사하고 예쁘고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네 분이죠. 라붐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둘, 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보는 라디오도 켰으니까요.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붐의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메인보컬 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붐의 지나가면 향기 날 것 같은 여자 진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붐에서 끼를 맡고 있는 혜인입니다.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라붐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솔빈입니다. 아직도 이 이름 전에 아시죠? 뭔지 네. 알죠? 네. 안녕하세요. 저 시원한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라붐에서 혜인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게 꼭 들어가는군요. 항상 쉬는 마음으로. 네. 주님 같은 마음으로. 좋다 좋다. 앞으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 잊지 않고. 예, 예, 시원한 목소리로. 네. 라붐 저희 레드벨벳과 데뷔 년도가 같잖아요. 2014년 데뷔 년도. 아 영스에서 꼭 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내적 친밀감. 네. 뭔가요? 반가워요. 진짜 너무. 반갑고 보고 싶고 뭔가 오래된 동네 친구 보는 것처럼 마냥. 뭔지 알죠? 저는 아직도 제가 이거 지금 들어와서 광고 나갈 때 얘기를 했었지만 라붐 분들을 이제 처음 왔을 때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같은 대기실 큰 대기실을 같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때 같이 서로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이제 같은 그 팀 인사하면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서 기억이 난데 아, 너무 7년이 됐다. 예,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반갑습니다. 얘기했는데 목을 엄청나게 열심히 푸셨던 기억이 대기실을 뚫고 오더라고요. 시원한 죄송해요. 보컬 다워요. 네, 진짜. 제가 목소리 또 커요. 네, 커가지고 데뷔 초니까 커요. 목소리가 얼마 더 샤이노미 담당이었어가지고 맞아. 너무 멋있었어요. 두 성을 계속 뚫어놨었어야 돼가지고서 열심히 났다. 풀었었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지만 지금 라붐도 이제 데뷔 7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네. 데뷔한 게 좀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혹시 7년 전과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이 혹시 어떤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달라졌을까? 네. 7년 전이랑 일단 언니는 이름이 바뀌었죠. 맞아요. 처음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네. 지혜 씨 활동명을 이제 지혜에서 본명인 진혜 씨로. 네 맞아요. 네. 오. 지혜는 뭔가 저는 딱 한국 사람인데 네. 많은 분들이 보면 외국 멤버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명으로 하고 싶어서 이번에 바꿔달라고 진예 했습니다. 씨. 네네. 계속 진예 씨로 불러야지. 네 그래요. 진예 씨. 진예 씨 말고 또. 또 바뀐 거? 음악 방송에 갈 때 마음가짐이 좀 더 뭔가 확 책임감이 딱 있는 보여줘야겠다라는 데뷔 때는 좀 약간 신나고 뭔가 아 놀러가는 기분이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좀 더 그게 생긴 것 같아요. 또 약간 후배분들도 또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좀 더 그게 그런 맞아요, 책임감이 좀 더 들죠. 맞아요. 네. 아, 저 생각난 거 있어요. 네, 있어, 말씀하세요. 저희 멤버들이 이제 프로듀싱을 시작하면서 곡을 앨범을 그 곡을 만드는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네, 맞아요. 맞네. 참여도가 높아진 게 멋있다. 어, 진짜 멋있다. 제가 오시기 전에 꼭 이번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작곡 작사에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한번 언젠가 작곡 작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언젠가 한번 해보고 노래 잘하는 사람 원래 잘해. 아 또 노래 뭐야 내가. 아 그럼 또 긴 씨가 멤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점은 또 닮아진 것 같다 싶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반대로 이것만큼은 진짜 닮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뭐가 있지? 아, 다르다. 뭐. 이게 그냥 서로가 다르잖아요. 네, 너무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저희도 그래요. 그런 거는 굳이 막 맞추려고 하지 않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그냥 그쵸, 이해하고. 그쵸,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역시 그러니까, 공감하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졌지. 네. 그러니까 또 다양한 매력이 또 무대에서 보이는 거고. 맞아요. 네. 또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혹시 하나씩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한규일님 라붐 웬디 7년 동안 쭉 예쁜 건 확실. 아니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쇼케이스 네. 사진들 올라오자마자 챙겨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 그거 아세요? 아무렇게 막 찍어도 흔들리는 사진에도 막 눈 감고 막 못생긴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느껴져. 이게 바로 7년 동안 짬. 아, 짬인가? 빛이 짬. 나더라고요. 아, 움직이는 게 영어스럽게 짬. 7년 동안에 좀 짬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쇼케이스 사진들이 예, 너무 예뻐가지고서 다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네. 고마워요. 또 3561님. 네, 멤버들 혹시 지금 입은 옷은 사복인가요? 다들 넘나 찰떡. 오,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복 맞아요. 와.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입고 왔어요. 예뻐요, 예뻐요. 다들 너무 예쁩니다. 네. 네. 엄수연님, 오늘 라붐 온다고 해서 보라 켰어요. 키키키 새 앨범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입에 키스 키스 맴도네요. 라붐 화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새 앨범 진짜 다 좋더라고요. 다 들어봤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또 3875님. 찐친 바이브가 느껴지는 라붐. 본인보다 멤버들이 더 본인에 대해 많이 알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서로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저는 이제 진예는 네. 배징해라고 돼 있고요. 왜? 징해서. 아 징하다 징마에서 징하다 해가 그 징해 배 징해고 혜인이는 엄예 만두예요. 오, 엄예. 제가 이게 서치를 좀 많이 엄예? 이제 팬들의 반응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어느 날 이제 혜인이의 사진을 딱 올리시더니 엄청 예쁜 만두 같이 나왔다고. 그래서 엄예 만두라고 해놨고 그래서 솔빈이는 또르비니 귀엽게. 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애칭이 있는 징해. 어 목이 맨다 갑자기. 저는 근데 그냥 딱 이름을 비슷하게 놨어요. 소연이, 염똥, 또르비니. 염똥? 네. 네, 똥이 됐어요. 아, 염똥. 왜 왜 염똥이지? 몰라. 본인이 저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제가 항상 염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애칭이구나.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아, 다들 되게 귀엽게. 그러네요. 혹시 막 이름들 중에 저장한 이름 중에 좀 특이한 거 있나요? 저는 아, 뭐라고요? 특이한. 사람. 아 저는 특이한, 멤버들을 네. 과일로 표현해서 저장했는데 일단 소연 언니는 복숭아. 아 최근에 바꿨어요 복숭아로. 그 진니 언니는 레몬. 그 솔빈이는 청사과. 아, 좀 잘 잘 어울리죠. 네? 다 잘 어울린다. It's me는 cherry예요, cherry. 아, 발음까지 찰떡이다. It's me는. It's me는. 나는 cherry야. 아, 너무 잘 얼굴 색이 빨개졌어. 근데 본인이 말해놓고 복숭아라고 있어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지. 아, 그러면 지금 과일 얘기했으니까 혹시 저를 과일로 얘기한다면 올해. 오렌지. 오렌지요? 저는 오렌지요. 뭔가 느낌 있어요. 그래요? 오렌지? 오렌지처럼 상큼하고 뭔가 아 자몽 느낌도 자몽, 있어요. 그래? 자몽. 그런 느낌이 잘 나는 자몽 청포도. 나도 청포도 좋아하는데. 아 청포도 잘 어울려. 큰일이다. 나 너무 다양하네. 어떡해.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어요. 약간 보는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아니야 보는 사람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 귀엽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부끄럽네요. 아 그리고 이틀 전입니다. 라붐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키스 키스. 예. 네. 소연 씨가 이제 작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맞아요. 어떤 곡인지. 이번 키스 키스는요. 레트로풍이 살짝 들어가 있는 미디엄 템포의 네. 댄스곡인데 가사를 굉장히 아련하면서도 네.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네. 그런 면을 담으려고 네. 노력을 했고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파트는 두려움도 설레게 해. 이 파트. 너무 마음에 두려움도 설레게 해.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딱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두려움도 네. 설레게 해. 그럼 앞서 말한 그 노래 라붐의 키스키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앨범 들었을 때 전 두 번째 트랙 얼마나 좋을까도 좋았어요. 다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았고 그 네 번째 트랙 마지막 트랙이었던 네 Love On You도 되게 좋았어요. 그 두 개 다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딱 여기서 세 번째 트랙을 제가 만들었는데 딱 그런 말을 좋다고 했는데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오케이 취향 존중해 드리자.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아 이거 생방이어가지고 큰일이네.
저희는 빨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는 동안 라붐의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목격담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샵1077 50원 기무자 100원 고려한 무료입니다. 라붐의 키스키스 들어볼까요? 네, 라붐의 키스키스 듣고 왔습니다. 다 좋아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저희 앞으로 도착한 영수 가족들의 문자가 많거든요. 와, 많기 많다. 때문에 이번에 우리 솔민 씨부터 문자 한 번씩 사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3661님 네. 소연씨가 얘기해서 그런지 두려움도 설레게 해 딱 이 부분이 들렸어요. 노래 진짜 좋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앨범이 제가 이번에 다 들었을 때 보컬이 좀 더 약간 성숙미가 좀 더 들리는데 그 약간 간드러지는 보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아~ 근데 거기에 성숙미가 더 있어서 성숙미인데 그 간드러져. 뭔지 아세요? 성숙미인데 간드러진다. 그 약간 이 표현을 제가 표현하기 여기까지입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세월이 이제 그만큼 네. 경험도 쌓이고 약간 그래서 그런 게 묻어나오는 약간 그런 감정적인 게 그냥 속삭이는데 말할 그 들려져서 뭔가 추억을 회상하는 느낌처럼 들리면서 그게 딱 들려요. 웬일이야. 저희가 딱 그걸 노렸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그걸 노렸어요. 어머 나 진짜 천재인가 봐. 어떡해. 쓰셔야겠다. 아니 진짜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감정과 그런 보컬들이 네 분이 다 들렸어요. 아, 그런 뭔가 향수에 네.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앨범을 그게, 작업했어요. 에이. 그래서 그게 들려서 너무 맞죠? 너무 좋았어요. 그게 모든 네 곡 다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스쟁이. 네. 너무 착하셔. 이보영님. 네. 아 진짜 웃기다. 키키키 여고 교실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도 시간 빨리 가겠다. 큰일 났다. 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맞아요. 같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고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보영님. 네 완디 키키키키 오늘 바이브가 장난이 아닌데요. 라붐벨벳 친목 응원합니다. 7년차 찐 동네 친구 가자. 그러니까요. 아, 제가 노래 맞아요. 나가면서 말 놔요 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아 진짜 편하게 해줬으면 그럴까요? 좋겠습니다. 그럴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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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s everybody! 예스! 9857님 네 못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이젠 라붐 노래 말고 못 듣겠어요. 라붐 명곡이 너무 많아. 이미 플레이리스트가 꽉 찼는데 또 명곡을 내면 어쩌란 말이냐고. 라붐 포에버. 웬일이야. 명곡 뭐 명곡 계속 내면 계속 플레이리스트를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또 이용재님 라붐 컴백 정말 축하드립니다. 레드벨벳과 함께 군대에서 음악방송을 기다리게 만드는 걸그룹이었어요. 이번 앨범에서는 멤버들이 고이고이 저장해둔 자작곡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자작곡 안에서 이 점이 포인트다 하는 부분을 홍보해주세요. 홍보 다 하세요 여러분. 네. 먼저 해. 아 저의 곡의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이 되게 반복되고 지치고 권태롭잖아요. 네.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그 권태기는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대한 권태기와 하루의 권태기를 비유한 곡입니다. 아~ 가사가 키포인트예요. 그 아~ 어느 때보다 열심히 듣고 있는 당연하죠. 가사가 포인트인데 들어야죠. 무조건 공감을 해가지고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쵸? 권태기 인간관계에서도 권태기 있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지금 또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걸 다 잘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네. 시국인데 더 와닿는 네,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얼마나 좋을까라는 곡은 네. 지금 뭔가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듣자마자 좀 상쾌해지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둘이 걸어가는 달빛 아래서 이렇게 되게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시티팝 장르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러브 온 유는 이제 팬들에게 팬송. 바치는 팬송인데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했어요. 그쵸. 3년 만에. 그래서 많이 기다렸을 팬들을 위한 선물로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나 봐요. 뭔가 그런 팬송은 왜 딱 들으면 팬송 같죠? 그쵸. 맞아요.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네, 그런 게 그렇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베스트 프렌드 나오는데 노래 너무 좋다 그래서 나야 나의 반응이죠.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하나 더 있는데 장석환님께서 완디 포함 라붐 멤버도 MBTI가 같은 것 같아요. 퀴티 프리티 뷰티. 정말 소름 돋았던 게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가 MBTI 뭐냐고 그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네, 완전. 근데 이 문자가 올라왔는데 오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저희 얘기 듣고 있는 줄.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돌아가면서 우리 MBTI 하나씩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소연씨부터. 저는 INTP와 ENTP가 나오는데 I 성향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INTP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진혜 씨. 저는 E S S F F P P야. 저 본인의 본인의 MBTI ESTP? 항상 들어도 잘 못 외워요. 아, ESFP. ESFP. 네, ESFP. 이게 ESFP의 특징이래요. 아, 네. 잘 가. ESFP. 네. 저는 ENFP입니다. ENFP. 오, ENFP. 소민 씨? 저도 ENFP도 나오고 INFP도 나오는데 요즘엔 ENFP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E랑 I는 자주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ISFP인데 저는 지금 영스트리트 하면서 ESFP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되게. 그러니까. 네. 에너지가 이렇게. 예. ISFP에서 지금 ES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지금 2부 꾹꾹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이거는 제가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소혜빈 씨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명곡이야. 네. 명곡이죠. 어떡해.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똑같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디제이 똑같잖아 듣고 올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라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또 와있습니다. 정다면님 라디오 부스에 슬쩍 껴서 수다 떨고 싶어요. 저도 친구 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수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좀 말을 계속 걸고 싶어요. 왜냐면 동네 친구 느낌이어가지고 진. 네, 그런 바이브가 계속 느껴져서 좋아요. 네. 또 0984님 아, 네. 컴백 소식과 더불어 반가운 소식도 있잖아요. 바로 솔빈 배우는 월요일과 화요일, 진해 배우는 일요일에 드라마가 나온다는 거. 저 본방사수 할게요. 언니들 사랑해요. 두 분 다 본인 드라마 직접 소개,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나요? 네, 저 솔빈이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JTBC 월화 드라마 오후 11시고요. 네. 이 드라마는 아이돌이라는 드라마인 네. 만큼 되게 아이돌에 대한 그런 내면적인 모습과 네. 진짜 삶을 보여주는 약간 다큐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많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엄청 공감 갈 것 같아요. 네, 공감해주시고 뭔가 위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진혜씨. 네, 저희 드라마는 SBS 너의 밤이 되어줄게고요. 이것도 아이돌 얘기인데요. 남자 아이돌 얘기고요. 네. 저는
아이돌은 아니고 저는 다른 역할로 네. 나오는. 네. 어떤 역할입니까? 저는 기자 역할로 나옵니다. 와! 전문직 네. 여성. 오, 멋있다, 멋있다. 처음에 봐서 재밌었습니다. 아, 제가 두 분 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2029님. 네, 라붐 이번에 컨셉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뭔가요? 완전 공주님이잖아요. 야. 각자 맡은 공주님도 있었나요? 궁금해요. 아, 너무 예뻐가지고. 아, 저희가 공주님 컨셉은 없고 자켓 사진 찍을 때 맡은 컨셉은 있는데 네. 말씀을 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한번 네. 얘기해볼게요. 그럴까? 아, 민망하네요. 언니부터. 저는 소연 씨. 어허. 청초함 속의 몽암미입니다. 청초함 속의 몽암미. 우리 지혜 씨는? 저는 활짝 핀 빨간 인간 장미였습니다. 너무 딱 잘 어울린다. 혜인 씨. 저는 핑크빛 첫사랑 비주얼을 담은 청초함이라고요.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소희 씨는요? 전 도발적 고홍미입니다. 아, 다들 얘기한 그대로 이게 사진 찍힌 것 같아요. 이미 씨가 딱 나타나네. 아,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민망하다 이거. 솔직히 드레스 참. 잘 어울리기 힘든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우, 너무 잘 어울리시네. 더 잘 어울리시고. 제 드레스 입은 사진 못 보셨잖아요. 봤죠? 아, 장난해, 장난해. 드레스 입은 사진이 너무 많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나붐의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1077 50원 김장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3부에서는요. 나붐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방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나붐의 속마음 토크에 반해버렸어. 네.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해당 멤버는 재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한 시간 1분, 초시계가 끝나는 와우. 동시에 질문은 종료가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은 벌칙을 받게 대답한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역세는 가발, 머리띠 등등 소품들이 아주 많은데 벌칙자는 멤버들이 골라주는 소품을 남은 초대석 시간 동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떨래요? 네, 초침 주세요. 먼저 소연씨 질문입니다. 네. 멤버들끼리 내기 게임을 한다면 이 멤버랑 같은 편 하고 싶다. 누구? 혜인. 다음은 진혜씨입니다. 네. 손을 대기만 해도 망가지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물건을 잃어버리는 매직핸드의 소유자는 누구? 저요. 혜인씨 음악방송 무대에서 표정과 제스처가 다양하고 화려한 멤버는? 저요. 솔빈씨 매운 음식을 엄청 잘 먹는 솔빈. 다음에 또 매운 음식 도장 깨기를 하러 간다면 이 멤버와 같이 가겠다. 누구? 혜인언니. 아! 다시 소연씨 최근 옆에 앉은 진혜한테 감동받았던 이른! 멤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고 저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고 했을 때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진혜씨 네. 내가 생각했을 때 끼쟁이 혜인이 가장 끼부리는 순간이 이때라고 생각한다. 언제? 무대 자기 파트 때. 혜인씨 나만 아는 황금 막내 솔빈의 약점은? 잘 때. 안 돼, 이거 안 돼. 약점! 솔빈이가! 아! It's you! 아,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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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널 지키기 위해서! 아, 우리 혜인씨, 체리 혜인씨 당첨됐어요. It's me, 체리. Yes. 이렇게 해서 혜인 씨가 당첨이 됐고요. 대답해 주신 질문들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멤버들은 우리 혜인 씨의 소품 골라주시도록 하고요.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이 라붐 얼마나 좋을까 듣고 올게요. 라붐에 얼마나 좋을까 듣고 왔습니다. 지금 A 씨가 지금 분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는 아들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아주 핑크핑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귀여우세요 아주. 완전. 고양이 같아 고양이. It's me, Cherry. It's me, Cherry. 여러롱. 분장의 진심이니까. 네, 마음에 드세요? 아우 예, 핑크 걸이, 핑크빛 첫사랑의 비주얼이 됐네요. 네, 네, 아주 잘 어울리시죠. 딱이네.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김병호님께서 왠지 이름이 샬렛일 것 같은 사람을 변신했네요. Hey, Charlotte. Hi. What's your name? 귀여워. 그 윤남섭님이.
요술 공주 민키 같아요. 망가질 줄 알았는데 귀여워져버리네. 그러니까 쓸데없어. 너무 귀여웠어. 아, 더 망가졌어야 됐는데. 아. 그러니까 망가질 수 없는 거죠. 너무 귀여워. 뭐야? 아, 진짜로. 진짜. 뭐야? 진짜. 에이, 또 이영은님이. 이영은님 백신 맞고 잠들어 있다가 방금 보는 라디오 켰는데 핑크 건듀님이 보이네요. 아, 핑크 건. Hi, hey. Charlotte Princess. Hey. 아, 엄청 너무 즐기고 있어. 네, 심지어 푹 빠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대답해 주신 질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연 씨 질문이었죠. 멤버들끼리 내가 게임 내기 게임을 한다면 이 멤버랑 같은 편 하고 싶다. 누규 했는데 혜인 씨라고. 혜인이가 게임을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승부욕이 또 네. 소연이랑 저랑 둘이 엄청 강해요. 아, 둘이 그래요? 있으면 좀 약간 승률이 엄청 올라가네요. 아, 그렇죠. 그러죠, 그러죠. 나머지 두 분 없으. 아니, 저희도 승부욕이 강한데 아, 따라할 수가 없나? 항상 조금 뭔가 2% 부족해요. 마음은 내가 1등 할 거야 이러는데 아, 네, 막상 하면 이렇게 돼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예씨. 네. 손을 대기만 해도 망가지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물건 잃어버린 매직핸드의 소유자는 누구였는데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많은 멤버들이 다 진예씨라고. 네, 본인이라고. 네, 잘 잃어버리고 잘 덜렁덜렁 돼요 성격이. 아, 그래요? 네. 혹시 최근에 잃어버린 거 오늘 해도 오늘 있었죠? 이거를 제 걸친 소품을 이렇게 풀어뜨렸거든요. 근데 진짜 제 손에 오면 좀 많이 고장나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휴대폰을 똑같은 걸 사도 한번 바꿔야 되고. 진짜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진짜 질문 이거 얼마예요? 와, 신기하다. 그쵸. 오. 이야, 신기하네요. 어, 그럼 혜인 씨, 음악 방송 무대에서 표정과 제스처가 다양한 화려한 본인이라고. 네, 제가 네, it's me cherry여가지고. It's me cherry. Hey. 아. 바로 이런 게 무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솔빈 씨, 매운 음식을 엄청 잘 먹는 솔빈이야. 땀도 안 흘리시더라고요. 아주. 오, 맞아요. 근데 이제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땀이 터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오. 매운 거는요? 잘 드시, 아직은 잘 드시죠? 아, 네, 잘 먹는데 아. 위가 안 좋아가지고. 아. 조금 지금은 좀 휴식 타임이에요. 아, 근데 먹긴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럼 혹시 먹어봤던 매운 음식 중 가장 매웠던 음식 있으세요? 저는 그 방송하면서 먹었던 카레가 좀 매웠어요. 그래요? 네. 봤어. 다른 거에서 매움을 느끼나 보다. 어, 그런 거 같아. 근데 소빈이 고추는 매워해. 그치? 어, 고추나 마늘에 알싸한 거는 뭐 와사비라든지 그런 거는 느끼는 거 같은데 그 캡사이신 이런 건 안 느끼시는 거? 진짜 신기하다. 아, 다양한 매운맛이 있는데 그런 거 못 느끼시는 거. 네. 아, 신기하다. 어, 그래서 다음 또 매운 음식 도전 게임을 하러 간다면은 혜인 씨와 또 가고 싶다고. 왜요? 이유는 아, 이유는 언니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매운 떡볶이 같이 도장 깨기. 아, 안 갈래요. 아, 귀여움을 어필했는데 가지 않겠다며. 네. 다시. 예, 알겠습니다. 또 소연 씨, 최근 옆에 하는 진이한테 감동받았던 일은 하다가 계속 대답을 못 하시다가 순간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언제지? 예, 생각을 막 해내시지 쥐어 짜내시다가 너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해줬을 때라고. 그 방송에서였던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그 브이앱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멤버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인가 이런 거 했을 때 소연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기억 안 나시나 봐요. 기억 안 나요. 아니, 근데 진예 씨가 지금 오, 아니 표정이 아, 영원히 마음이 없었구나. 그랬구나, 아니 지연했구나, 급조했구나. 어, 그래 또 혜인, 어, 지혜 씨, 내가 생각했을 때 끼쟁이 혜인이 가장 기분의 순간은 이때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무대 본인 파트 때. 본인 파트 때. 아, 어떻게? 근데 이게 사실은 뒤에서도 혼자 열심히 끼를 부리고 있는데 아, 안 잡혀서 보이는 거지요. 그렇죠, 본인 파트 때 잡히니까. 네, 그래서 늘 끼를 항상 열심히 부리고 있답니다. 이야.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뭐 이번에 이 파트에서
또 고민 고민하다 망설여봐도 이런 데만 숨길 수 없나 봐. 이렇게 움츠러들고 눈썹 담아 위로 왔다 갔다 들썩들썩 눈도 한번 윙크 해주시고 다양한 걸 한꺼번에 멀티태스킹 되게 잘하시네. 엄청 잘해요 언니. 와 부럽다. 지금 이 선글라스 껴서 지금 보는 라디오 보셔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선글라스 사이로 윙크와 눈썹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아, 또 너무 귀여워. 혜인 씨, 내가 아는 황금막내 솔빈의 약점은 했는데 잘 때 이거 아 안 돼 안 돼 이러다 벌칙이 걸리셨어요. 제가 솔빈이를 지켜줬어요. 왜냐면 네. 솔빈이가 진짜 사랑스러운 모습이 많은데 이게 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사람이 괜찮아요. 그쵸? 네. 솔빈이가 잘 때 좀 입을 좀 자주 벌리고 자는데 저희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좀 약점이라고. 핸드폰에 엄청 많이 네. 있어요. 저도 많아요. 특히 차 안에서. 집에서는 안 벌려요. 차 안에서는 뭐 입 돌아가고 뭐 난리 났죠 뭐. 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절대 안 돼. 저희 멤버들 매니저분들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대박 나요.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이제 끝장 납니다. 예. 히트다 히트. 그래서 지켜주려고 벌칙 받고. 아유 예. 아유 고맙네요. 아유 머리가 간지럽네요. 계속해서 지금 문자들이 네. 와 있어요. 영수가 좀 보내주셨는데 4561님. 네 소연님만 금발 염색인데 다른 멤버들은 이렇게 튀는 색으로 염색할 생각 없으신가요? 다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다른 뭐 색깔 돼요? 저 염색했는데요? 지금 핑크색으로. 네 이번에 네. 핑크 공주여가지고. 잘 어울려요. 네. 효과 보았어요. 네 잘 어울려요. 또 다른 색깔. 저는 근데 염색을 해봤는데 네. 하니까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또 고민이에요. 지금 머리 색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색하면 진짜 안 어울려서. 근데 요새 막 어플도 있고 하니까 머리 맞아요. 이렇게 색깔 합성하는. 예. 근데 약간 이 내추럴 색이 되게 잘 어울려요. 내추럴. 네. 그게 제일 부러워요. 약간 내추럴 색이 어울리는 내추럴. 나 내추럴. 네. 내추럴. 내추럴. 네. 내추럴 맞아요? 예. 내추럴. 예. 내추럴한 색깔이 저 잘 어울리는 게 너무 부러운 게. 탈색을 맨날 해야 되니까 뿌리를 네. 금방 자라나잖아. 이쯤 되면 좀 뿌리가 알아서 좀 이렇게 금발로 자라줘야 네. 되는데 눈치가 있으면 노눈치네. 노눈치 진짜 머리야 뿌리야 좀 잘 자라라. 눈치 챙기자. 눈치 챙기자. 금발로 자라라. 네. 다른 멤버도 혹시 있으세요? 저도 이 지금의 이 색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네. 갈색 잘 어울려 솔빈이.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저는 사실 좀 데뷔 초에 많이 하긴 했는데요. 맞아. 그래서 그런지 다른 색깔을 하고 싶어도 약간 두피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 네. 머릿결 관리도 그렇고. 네. 아니면 약간 두 분은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고 싶어요. 예. 네. 네. 아니 밑에 부분만 이렇게. 한다던가 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언님. 네. 진예 새빨강색 염색 보고 싶어요. 새빨간색 아니면 개인적으로 붉은색. 붉은색 한번 해보고 싶긴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봤다. 네, 한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3266님. 최근 KCM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라붐. KCM 형님과의 의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와우. 에피소드 뭐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셨는데 네.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은혜 안 갚으신다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잊을게요 라고 이렇게 개그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센스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뭐라고요? 네? 2초 뒤에 아는 그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너무 이거 진짜 진대. 선배님이셔서 네. 그래도 공구발사님. 랍은 검색하다가 족발 러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도 최애 메눨가 족발인가요? 족발 좋아하시나요? 좋아해 좀 예전 요새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좋아하세요? 요새 그거 계란김밥에 빠져 있잖아요. 통김밥. 저요. 저 진짜 빠졌어요. 저 지금 빠진 집이 그쪽. 저 고소미예요. 대박이다. 자 광고나 지금 광고 듣고 가야 되니 광고 듣는 동안 저희 수다 떠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와 대박 진짜.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이현우님이 김밥 하나로 난리 났어. 아 어쩐지 아니 거기 그 김밥집을 가면은 나분 분들의 이제 사인이 있어요. 맞아. 아 신기하다. 아 오늘따라 이렇게 연결골들이 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거야. 너무 신기해. 난리 났어. 아유, 정말. 광고 듣고 왔는데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 뭐야. 너무 아쉬워. 너무 시간 진짜 빠르죠. 진짜 아쉬워요. 네, 진짜 빠른데. 우리 문자 하나가 더 와 있습니다. 우리 소빈씨가 읽어보실래요? 네. 6837님 친구랑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유명한 해장국집 가는 버스에서 혼자 여행 오신 솔비님을 본 적이 있어요. 혼자 갔었잖아. 맞아요. 해장국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못 가고 돌아갔는데 솔비님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못 먹은 해장국 먹어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혼자 여행하시는 것도 멋지더라고요. 혼자 여행 가셨었어요? 네네. 그 유명한 해장국집이었나 보다. 그러게요. 먹었어? 못 먹었어. 저는 줄 서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맞아. 유명한 데로 갔나 보다. 네, 거기 유명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와, 신기하다.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감사하다, 되게. 와, 혼자 여행을 또 가시고. 네, 일주일 정도 혼자 리프레시 겸 갔었어요. 이야, 어떻게 혼자 갔지? 멋있다. 두벅이로. 대단해. 와, 대단해. 멋있습니다. 진짜 대단해. 너무 좋았어요. 가셔서 다음에는 그 해장국 꼭 드시길 바랄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활동 계획과. 우선은 지금 영스트리트 너무 나와서 웬디님과 함께 그냥 진짜 찐친처럼 얘기하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라붐 키스키스 신곡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나온지 꼭 들어봐 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노래니까 전국 수록곡들도 다 많이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3부 꾹꾹은요 지금 나가고 있죠. 라붐의 상상 더하기 준비했고요. 우리 지금 라붐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4부 남의 사랑이 여기로 돌아올게요. 라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